아이야, 선물이 난다. 이게 뭐예요? 아이야, 너는 최고가 되어야 한단다. 할 수 있지? 그러리라 믿고 있으마. 네. 아이는 말썽을 피우지 않고 가족이 시키는 대로 그렸어요. 한 줄 한 줄 부드럽게, 매끄럽게, 거칠게. 무엇을 그려야 할지, 어디에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아이는 늪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자 미로 안에 갇히고 말았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될 텐데, 얼른 따라잡아야 할 텐데. 갑자기 크레파스가 나타났어요. 이 길로 가거라. 아니야, 여기 맞아. 점점 미로가 새까매졌어요. 너무 새까매져서 더 이상 그릴 수 없게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갑자기 바닥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어? 아이는 깨달았어요. 출발점, 위치, 속도 따위가 뭐가 중요하나요? 그렇게 아이는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그냥 달리는 것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너만의 색깔로 꿈을 물들여봐.